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보디빌딩 선수가 탈모가 생겨서 병원에 오셨어요. 이분은 다음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오셨고, 대회가 이제 한달 앞으로 남았는데 머리숱이 많이 줄었다고 고민이 된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근육 증강하는 약은 드시지 않았다고 하고, 매일 계란 20개의 흰자, 뭐 주스, 바나나만 먹고 계셨습니다. 탈모 가족약은 없었고요. 과연 탈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탈모의 원인으로 밝혀진 거는 비오틴 결핍이었어요. 비오틴 결핍으로 인한 탈모는 현대사회에서는 좀 드물지만, 과량의 날계란 흰자를 드시는 분들은 흰자에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비오틴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걸 불활성화시켜요, 비오틴 자체를. 그래서 비오틴은 머리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비오틴 결핍되면 탈모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아비딘이 함유된 이런 단백질을 대량으로 드시는 분들은 비오틴 결핍으로 인한 탈모가 생길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비오틴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계란 아비딘 들어있는 단백질 자체를 조금 덜 드시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비오틴 결핍으로 인한 탈모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사례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